자폐증의 이해와 치료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긴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 거는 제가 맨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쇼핑을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좋다라면 여기 가서 뭘 사고 저기 가서 뭘 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사서 모은다고 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자폐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이제 그 원인과 이유들을 갖다 자세히 알아야 하고, 그 이유를 알아서 부모님들끼리 그 원리에 맞게 부모님 스스로 치료도 계획하고 치료도 설계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스스로 그 자폐의 발생 원인과 치료 원리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하고 치료하는 모든 부모님들, 환나들과 부모님들은 이런 그 지금 자폐증의 이해와 치료 방향이라는 내용을 들고 시작할 때 30분에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워낙 길어서 일단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먼저 보시게 하게 된게이 강의의 취지예요. 그러면 좀긴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폐증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세 가지 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뇌 면역, 두 번째는 감각 처리 장애, 세 번째는 사회성 장애. 면역, 감각, 사회성, 면역, 감각, 사회성. 이세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잡혀져 있어야 돼요. 아이의 면역 상태는 어떤지, 아이의 감각 처리 상태가 어떤지, 아이의 사회성 변화는 어떤지, 그리고 아이가 하고 있는 치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관계가 어떤지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이상 증세는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데, 실은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보이면서 자폐가 악화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좀 정리를 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내용은. 근데 이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각 처리 장애예요. 감각 처리 장애를 이해를 하셔야만 지금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아이의 행동 양식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각 처리 장애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들이 보이는 게 우리하고 다르고, 들리는 게 우리하고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려요. 엄마, 아빠가 보는 방법하고, 보이는 세상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들리고 있는 소리 지금 상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는 지금 그 가장 전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흔히들 눈맞춤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눈맞춤을 길게 못한다든지, 사람에게 관심을 갖다 갖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연속 순상에서 봤을 때에, 저거예요.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들린다는 거는 주로 저거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호명 반응이 약한다든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아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다든지, 응?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지시 서행이 잘안 된다든지, 이런 걸 놓고 실은 아이가 뭐 청각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저 귀가 먼게 아닌가, 아니면 지시 서행 수행이 안 되니까 얘가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은 이 아이들이 소리가, 엄마 소리가 다르게, 이상하게 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갖다 이제 결론을 말할 때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는 사람이 안중이 없다, 얘네들이. 그리고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건 사람 소리가 귓전에도 안 들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요건 조금 더 자세히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상태, 이 상태를 이해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첫 출발점이에요. 이걸 못하면 전혀 차이를
치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보인다는 건 일종의 이제 시각 처리 장애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일선에서 무슨 사람들이 시지각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용어로 설명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론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우리가 눈 맞춤을 할 때 되면 이야기할 때도 저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갖다 이제 듣고 계신데, 이제 생각은 눈이 저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눈이 저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눈은 카메라예요. 착각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면서 저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착각 사진을 찍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의 시각세포 망막에는 저라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컴퓨터, 여기 있는 책장 모든 물건이 눈의 시각세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망막에는 마치 사진이 인화되듯이 시각세포에 여기 있는 모든 상이 들어가는 거죠. 즉 눈은 본다는 개념보다 사진이 찍힌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자, 이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에 맺혀진 사진의 상이 뇌로 보내질 때 뇌관이라는 곳을 거치게 해서 보내지는데 이 뇌관에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진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정보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즉 엄마 아빠는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뇌관에서 저를 선택해서 진하게 만들고 이 주변을 흐리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뇌가 저를 선택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실은 이게 훈련이나 교육에 의해서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것은 다른 장애가 있어서 전륜발이가 되든 뇌성마비 아동이 되건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물과 인간이 섞여져 있다면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사람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 중에 우리 사람을 먼저 봐요.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 인간의 뇌는 아주 비슷하면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착각까지도 만들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사물이 많은데 가장 많을 때도 사람하고 유사한 물건을 갖다 먼저 사람인 듯이 인식을 하고 그 물건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사람은 사람과 생명체의 시각적인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과정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약하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더 설명해야겠네요. 아웃포커 싱 촬영법으로 세상을 보험하고 여기 지금 PPT에 있는데 이런 거죠.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TV의 연속극을 본다면 주인공이 있을 때 주인공을 진하게 만들고 주변을 흐리게 만들면 우리가 주인공의 내면 세계에 집중을 하게 되죠. 저 주인공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기쁜 일이 있다거나 이걸 주인공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게 시킬 때 만드는 어떤 촬영 기법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과정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그 이해를 아주 쉽게 하기하면 뇌관이라는 곳을 거치지 않고 착각 사진을 찍힌 것을 갖다가 그대로 뇌로 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본다라는 개념보다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보기보다 실감이 나요. 쏟아져 들어와요. 물건 자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사물하고 섞여 있을 때도 얘네들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물건이 다 쏟아져 들어와요. 이런 현상들 자체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잡혀 있는 시각철이 세밀하고 세상을 보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석구석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듯이 세상을 봐요. 자폐 아동을 기르는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얘는 우리가 못 보는 거 조그만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게 된다고. 얘네들이 이 그림을 갖다 그리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 강조도가 되지 않아요. 다 구체적으로 세밀하시고 세상을 다 본다고요.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제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자폐인지 아닌지 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 금방 알아요. 금방. 눈맞춤이 좋게 훈련된 아동들도 자폐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올 때 일반 아동은 저를 다 봐요. 저를. 저를 보는데 자폐 아동들은 문 열고 들어오면 사람을 강조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이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의 얇은 책 한 권에 불과하게 보여져요. 시각이 저한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물들의 관심을 보면서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그게 세밀하게 세상을 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 대부분의 자폐 아동들이 이런 식으로 봐요. 시각적 처리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걸 그 템플 그랜드인이 유명하게 자폐인으로 성공한 그 동물 전문가로 템플 그랜딩이 유명한데, 그분이 쓴 제목이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라는 것도 이런 현상을 읽는 거예요.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라고 책 제목을 썼는데, 또 한 사례는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 자폐 화가들의 일례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는 멕시코 시티 상공을 헬기로 여행하는 세밀화를 그리는 화가 이런데, 이게 그 제 기억으로 나면 그 이 사람이 그 멕시코 시티뿐만 아니라 런던을 그 그린 화가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그 멕시코 시티나 런던을 갔다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헬기를 타고 30분 정도 그냥 공중을 갔다 그냥 날른 거예요. 비행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기억으로 몇 달째 그 멕시코 시티의 골목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본 것은 부분을 보기 때문에,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 사람들은 보는 게 아니라 착각 사진이 찍혀온 상태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찍힌 기억을 갖다가 그려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폐인들이, 자폐 아동들이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이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눈맞춤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눈맞춤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생명체 중심을 못, 집중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눈을 갖다가 이제 보고 응시를 할 때 우리는 사람이 눈을 갖다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엄마 눈을 보고 있을 때든 누구의 눈을 보고 있을 때 눈을 본 상태에서 엄마의 눈 속 한올한올이 눈에 쏟아져 들어와요. 이렇게 엄마 코에 여기 전등에 비친 불빛들이 보여요. 네? 엄마 입술에 주름이 보여요. 엄마 얼굴에 약간 있잖아요, 잡티들이 눈에 들어와요. 엄마 머리카락 한올한올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요. 엄마 심지어 얼굴 뒤에 벽지에 울퉁불퉁한 빛 그림자가 들어와요. 벽지에 무늬들이 이렇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잠시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금방 흘러요. 이렇게 눈이, 눈빛이 흐릅니다. 주변의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눈빛이 응시하는 게 아니라 자꾸 흘러요. 아이들이. 예. 눈맞춤을 할 수도 없고, 훈련을 통해서 눈맞춤을 가끔 한다고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얘는 이제 치료해서 눈맞춤이 좋아졌어요. 이런 애들 보면 열의 아홉, 대부분은 눈맞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맞춤을 훈련을 통해서 엄마를 볼 때 눈을 보게끔 훈련이 돼서 보는데, 지속적으로 출시 보지 못해요. 흘러요. 계속 흐릅니다. 이 상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눈맞춤을 유지를 못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황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일단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사물하고 섞였을 때 사물이만 눈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린이집 가도 또래들한테 관심을 못 보여요. 다른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눈 맞춤이 좀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도 세밀하게 눈 맞춤을 출시하는 능력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을 출시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눈빛의 변화를 리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빛의 변화를 통해 갖고 감정 전달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의 변화를 리딩을 못해요. 아, 조금 심한 애들은요, 친구들하고 친하게 놀아도 그 친구 얼굴 구별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봤던 애들은 얼굴을 세밀하게 기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굴이 큰 애, 얼굴이 작은 애, 뚱뚱한 애, 날씬한 애 이렇게밖에 기억을 못하는 애들도 봤어요. 더 심한 애들은 거울 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거울을 보고 또 거울 속에 있는 사람 상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울에 반사되어 있는 빛부터 해서 물건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는 눈 맞춤을 못해요. 눈 맞춤이 약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눈 맞춤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인간과의 관계된 정보 처리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다르게 보인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놓고 얘네들은 사람이 안중에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이 안중에 없다는 표현을 하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것도 다르게 들려요. 메커니즘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공간에도 지금 소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히터 온열이 돌아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에도 전기 흐르는 소리가 실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찌릿찌릿찌릿찌릿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밑에 컴퓨터 본체에도 팬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요. LED 형광등 소리도 있고요. 이게 밤에 아주 조용할 때 사람이 없는 상태 속에서 들으면 이게 소리가 잘 들려요. 근데 지금도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삭제된 채 들리고 있는 건데 실은 이 모든 소리들은 고막을 이렇게 때리게 돼 있어요. 고막을 현재도 때리고 있죠. 그리고 고막이 진동인 자체가 청각세포에 전달이 돼요. 이 청각세포에 모든 소리가 다 돌아가고 하는데 이 소리가 뇌로 전달될 때 또 우리는 뇌관을 통해서 조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조작을 하느냐, 인간한테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또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리를 없는 듯이 만들죠. 인간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냐? 사람 목소리예요. 사람 목소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목소리 주파수대를 증폭을 시키고 나머지 소리를 갖다 없는 소리 같이 만듭니다. 그 나머지 소리를 없는 것 같이 만든다는 현상을 놓고 백색 소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백색 소음이라고요. 백색 소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소음이 있긴 있는데 백색, 없는 듯이 느낀다라는 얘기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소리를 약간 높여서 하면. 예. 엄청나게 시끄러운 공장이든지 무슨 나이트클럽이든 이런 데서 막 떠들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른 소리하고 구별해서 사람 목소리대를 증폭시키는 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과정을 갖다가 안 하거나 못하거나 이상하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들마다 사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양태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히터 소리가 웅웅웅웅 들리고 요 모니터 소리가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팬 돌아가는 소리가 왕왕왕왕왕왕 형광등 소리 이런 소리가 왕왕왕왕 찌릿찌릿찌릿찌릿해서 다 같이 울리면서 한꺼번에 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목소리는 그 잡음의 일종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명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호명 반응이. 사람 목소리 위주로 들려야 되는데 얘들이 호명 반응이 아주 안 되는 애들도 호명 반응을 만드는 되게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현재에 있는 소리하고 리듬을 깨버리는 차별화된 소리를 만들면 얘들이 봅니다. 예를 들면 누구야 이런 애들이 이름을 부를 때도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야 이러면서 리듬을 깨버리는 방식으로 하면 얘네들이 돌아봐요.
주변 잡음하고 구별을 갖다 만들면. 또 다른 방식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이 아무리 호명이 안 되는 애들도 먹을 거라든지 자기 좋아하는 거라면 작게만 해도 들어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훈련된 거예요. 그 소리 자체를 캐치하도록. 그래서 호명도 사실 착각을 줄 수도 있어요. 먹을 걸 갖다 ABA식으로 막 강화시키면서 먹을 걸 부르고 나서 애가 볼 때마다 먹을 걸 준비하면 어느 정도 호명이 돼요. 하지만 소리에 대해서 호명 반응만 할 뿐이지 이 청각을 처리하는 능력, 즉 지속적으로 사람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 현상을 만들지 못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시사행을 수행하지 못한다. 간단한 거는 또 어느 정도 듣지만 이야기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얘들은 다 상실해요. 이런 것들은 청각적인 처리 능력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조정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다음 그 PPT의 이 영상이 이게 그 청각상 처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샘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요걸 갖다가 지금 틀어줄 텐데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게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조금 시간 여유롭게 한번 틀어보세요. 자, 이거인데 주변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엄청나게 크게 들려서 같이 들려요. 얘가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식당인가봐요. 자, 볼펜 두드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이 같은 경우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린다. 발 두드리는 소리하고 같이 들리죠. 이 영상 계속 보시는데 자, 이 상태 속에서 호명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들리게 있나? 그럼 이 상태 속에서 아이하고 대화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다 소거시킬 때 사람 목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이 상태가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참여서 보시고 제가 지금 강의 시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호명 반응이 안 된다는 거는 단순하게 호명 반응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를 때 안 본다는 의미가 많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소리가 자체가 제가 귓전에 안 들린다는 표현으로 해요. 사람 소리에 주목할 수가 없고요. 사람의 이야기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 목소리에 리듬과 톤을 갖다가 구별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엄마. 같은 엄마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엄마가 있어요. 이거는 그 목소리 톤의 톤과 리듬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엄마를 가르치기 위해서 언어치를 갖다 무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다양한 톤과 리듬의 차이를 갖다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가끔 언어가 나와서 성공을 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톤이 높아요. 통상 소리하고 예를 들면 엄마! 그러는지 리듬 자체는 톤이 높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어떤 거냐면 청각적인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겨우 발성을 하고 있을 때 이래요. 주변의 잡음하고 구별되고자 하는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톤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청각적인 처리가 정상화되면 아이는 사람 말을 갖다 지속적으로 듣게 돼요. 예. 그리고 그 톤과 리듬을 구별하게 돼요. 발성이 돼도 아주 정상적인 발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상태에서 눈 맞춤과 호명이 안 되는, 즉 시각처리 장애와 청각처리 장애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뇌가는 모든 감각을 갖다 다 조절하기 때문에, 네? 실은 이 아이들이 감각적 장애는 모든 감각이 다 있어요.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미각, 전전감각, 고유수용성감각, 다양한 감각 자체에서 모두가 입력되는 과정에 입력장애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촉각적으로 이걸 갖다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어떤 애는 촉각이 특정 부위는 둔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촉각이 둔한, 특정 부위는 굉장히 둔한데, 특정 부위는 굉장히 민감해서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애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애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스펙트럼이라는 용어가 가능한 거예요. 즉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감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양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폐라는 것들은 맞긴 맞는데 행동 양식의 차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게 이런 감각 처리 장애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아이의 감각 상태를 이해해놓고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 자폐아 등원계 이상행동이라는 건 있는지 아니에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상행동이라는 거는 내가 정상이고 쟤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게 아니에요. 이 자폐아 동들은 자기의 감각 상태 속에서 최선을 다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감각 상태 속에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문제 행동, 이상 행동 뭐 이런 개념 쓰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예. 자폐 아동들이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감각 이상으로 인해서 이상스럽게 보이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예.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치료에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거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대표해서 말씀드렸는데, 감각의 입력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즉 감각이 이상하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내 뇌로. 근데 입력 장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감각 처리 장애는 출력 장애도 있어요. 출력 장애. 그 출력 장애는 뭐냐면 내 뇌에서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명령한 게를 내 몸이 수행을 못 하는 거예요. 출력해서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게 이런 거예요. 대근육 운동 능력이 이상하죠. 운동 능력이. 얘네들이 신체 동작이 이상하거나 어눌하거나 뭔가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책에도 설명해 놨는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저는 세발 자전거를 갖다가 못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걸 가리키는데 한참 걸린다는 거 보면서. 그 일반 아이동들은 그냥 단순 모방으로 금방금방 하거든요. 얘네들이 늦게 걷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발 점핑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거, 줄넘기 가리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출력장애도 결국 뇌관의 이상에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발로 서 있다라는 걸 느끼려고 하면, 이 두 발로 서 있다 했을 때 여기가 발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발목에서 압력을 갖다가 왼쪽 발목에 압력이 100이야, 오른쪽 발목에 관절의 조인트에 압력이 100이야. 100이라는 압력이 내 뇌로 전달이 됐을 때, 예? 전달이 됐을 때 그게 두 발이 서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압력이 실제 두 발로 서 있는데 뇌관을 통해서 전달할 때 왼쪽은 100으로 느껴지고 오른쪽은 50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두 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비틀려서 깨끗 발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얘는 거기서 얘가 뇌에서 명령을 합니다. 두 발로 양발 뛰기를 해봐. 양발로 뛰어라 그러면 명령을 하면 얘가 두 발로 동일한 압력으로 점핑을 해줘야 두 발 뛰기가 되는데, 얘는 100으로 전달돼 있으니까 100으로 전달한다면 여기는 150으로 갖다 전달해서 두 발 뛰기를 하려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래서 두 발 동작이 한꺼번에 안 이루어지고 균형이 상실한 동작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두 발 뛰는 애들을 뛰지 못하고 마치 비틀린 동작으로 뛴다든지 이상 동작으로 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체 동작을 갖다가 자기의 의도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출력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치료하다 보면, 애가 신체 동작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운동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감각 처리 능력이 좋아지면 아이가 신체 동작이 맵싸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신체 동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근육이 사용 못하는데 애들이 둔한 건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일화로 소개되는 게 잘 이해하는지, 신발끈을 못 매는 아이들, 운동화끈을 못 맨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얘네들이. 소근육 움직임이. 소근육 움직임은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 이 관절에 조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미세 근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출력을 갖다 시킬 때도 컨비네이션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련된 감각 처리가 돼야만 이 소근육이 움직임이 되는 좋은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자폐아동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감각 출력 장애는 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혀가. 이게 말을 하려면요. 보세요. 안면 근육이 움직여야 됩니다. 입의 근육이 움직여야 되고요. 입의 근육이, 예를 들면 오라는 발음을 하려면 입의 근육이 오로 앞에 모아져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혀의 움직임이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입의 움직임, 안면 근육과 혀의 근육의 움직임,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발성을 갖다 해내기 위해서 목구멍, 인후부의 근육이 특정하게 호흡을 갖다 조절할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호흡을 갖다 내뱉는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폐 호흡이 밀어내기 위해서 가슴의 근육들이 아주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쪼여지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근, 복부 근육에 있어서 강도를 조절해서 그 소리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근육들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발성이 이루어지고 발음이 만들어져요. 뇌에서는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나오는 과정은 실은 이 소근육이 미세근육이 움직이는 과정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콤비네이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근육이 발달이 잘 안 되는데 발화, 발성, 말이 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감각 출력 장애조차도 실은 감각 처리 장애의 한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은 감각 입력 장애와 감각 출력 장애가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감각 처리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해하는데 치료의 한 끝도 나갈 수 없어요. 자, 제가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지금 면역, 뇌면역, 감각 처리 장애, 세 번째 사회성 장애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감각 처리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 사회성 장애로 넘어가 볼게요. 감각 처리 장애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만 이 사회성 장애를 설명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사회성 장애에서 사회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화용이에요. 화용이고 화용이라는 것은 되게 유연하게 그 이 사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화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란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을 말 안 해도 느낀다. 내가 공유한다. 공통으로 감각한다라는 거예요. 감각한다는 거. 이런 거죠. 아빠가 퇴근을 해요. 집에 왔어요. 엄마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뭔가 안 좋으면 말 안 해도 알아요. 뭘로 알아요? 눈빛으로 알아요. 얼굴 표정으로 알아요. 목소리 톤으로 알아요. 심지어는 냄새도 납니다. 냄새도. 아직까지 후각 정보에 대한 분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정보 그 과학화가 정보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실은 인간은 그 화낼 때나 기분 좋을 때나 몸에서 분비하는 냄새도 다른 걸로 그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 안 해도 뭔가 공기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런 거 알아요. 이게 공감 능력의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기분이 엄마가 안 좋은데 아빠가 우리 웃으면서 좋아하면 응? 그거는 깨진 부부 사이죠. 이상한 사이라고. 같은 유대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덩달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덩달아. 저절로 안 좋아져요. 같이 우울해지든지 아니면 부정적 공감을 갖다면 짜증이라도 난다고. 응? 저 왜 그래? 또 그러면서 짜증이 난다.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말 안 해도 내가 안다. 느낀다. 그 다음에 나도 비슷한 느낌 상태, 기분 상태로 들어간다. 이게 사회성 발달의 핵심 능력이에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각 연합 현상이 반복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례를 들면 엄마가 아이한테 사탕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탕을. 우리는 아이한테 행복감을 줄게 하는 공통된 표현들이 있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눈빛, 표정, 목소리, 톤 있어요. 엄마가 사탕 줄 때 누구야 사탕 줄게 씨, 이러고 주지는 않잖아요. 누가 이리 와 사탕 먹어 씨, 이거는 아니라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문주니까 문주라고 해봅시다. 문주야 씨, 이러고 사탕 주지 않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사탕 줄 때 이랬을 거라고. 문주야 사탕, 문주야 사탕, 문주야. 우리 여기서 그 있는 눈빛, 얼굴 표정, 목소리 톤이 있어요. 그걸 먹고 제가 단맛이 느껴지죠. 단맛이 본능적으로 행복감을 줘요. 자,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탕,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요. 사탕이 없어도 엄마가 문주야 이러고 부르면 나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행복감을 줬던 목소리 톤이야, 눈빛이야, 얼굴 표정이야. 그리고 나는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할 때 엄마가 문주야 그러고 불렀는데 왜 불러 씨 이러면 그건 이상한 애예요. 사춘기 때나 문제가 되는 거죠. 애들은 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 엄마 눈빛을 모방을 해요. 그대로. 엄마 얼굴 표정을 모방을 해요. 엄마 목소리 톤과 리듬을 모방해서 대답을 해요. 문주야, 네 엄마. 이게 사회성이에요. 이게 사회성이에요. 문주야, 네 엄마. 같은 목소리 톤, 같은 눈빛, 같은 얼굴 표정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문주야, 왜 엄마? 문주야, 왜 엄마? 문주야, 왜? 이런 게 사회성인데 이거는 가르칠려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목소리를 갖다가 몇 번에 막 꽉절할 것이고 톤과 리듬 갖다 어떻게 바꿔야 되고 기계적으로 애한테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 10가지 정도 만들어서 겨우 가르친다고 해봐요. 우리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상황이 있다고. 우리 목소리, 톤과 리듬 안에는. 그거는 가르칠려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 처리 장애가 없이 우리가 인간이라면 느껴지는 통상적인 감각 처리 방식으로 작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자연습득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자연습득만이 가능한 거지 절대로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실패한다. 실패하거나 실패한다는 경우가 좀 거칠 수는 있어요.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사회성 치료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 지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개념 규정이 사회성 장애로 돼 있어요. 그죠? 전 세계 누구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성 장애다. 사회성 장애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돼? 내 사회성을 갖다가 늘리는 방식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응? 사회성을 늘리는 방식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언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응? 언어라는 것도 사회성의 가장 극단적 표현이니까. 자, 언어를 직접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언어 치료하고 있을 거예요. 언어 치료 대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선생님들 언어 치료한 장면들을 못 봤는데 영어로 유튜브 보면은 그 ABA나 이런 데서 하면 응? 응? Do this. 응? 이렇게 해봐.
이런 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따라해봐. 엄마를 가르치면 이거 따라해봐 엄마. 따라해봐 엄마.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세련되게 하시는 분, 재미나게 하는 분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따라해봐, 따라해봐, 따라해봐. 엄마, 엄마, 따라해봐. 이거예요. 자, 우리 상생활을 해봅시다. 청각적인 처리가 잘 안 될 때 그 엄마를 갖다 알아듣기 수 있을까요? 알아는 들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혀가 말을 안 들을 때 얘가 이걸 갖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따라해봐야 반응을 해갖고 언어치료에 성공하는 애들, 그나마 발성하는 애들, 제가 봤을 때 중증자폐에서는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적인 추산인데 한 20, 30% 미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흉내도 못 내요, 못 내요. 그래서 언어치료를 해도 계속 제자리 있는 애가 많은 거예요. 일부 성공을 하는 애들이 자,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인 모방이 됩니다, 기계적인. 로봇같이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엄마 이런 거죠. 엄마 따라해봐. 엄마, 엄마, 엄마. 자, 일단 엄마라고 불러야죠. 엄마. 이렇게 되는 게 언어 치료예요. 이거는 사회성 치료라고 할 수, 사회성을 습득하는 치료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그 감각 처리 장애가 해결되지 않은 채 언어 치료나 ABA 치료를 통해서 기능이 습득에 성공한 일부 아이들 20, 30%예요. 이런 아이들이 그나마도 로봇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거나 로봇 같은 방식으로 되는 아이들이에요. 언어가 사용되든지 행동을 하는 애들이죠. 간혹 사회성 치료를 한다면서 그룹 치료니 무슨 그게 뭐야 사회성 치료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다는 애들 봐요. 그런 애들한테 가르쳐지는 것들은 예를 들면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라든지 친구를 보면 인사하는 걸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배운 애들이 저한테 진료실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인사를 하죠. 그럼 제가 기계적으로 훈련된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애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허공을 보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허공을 보고 이러고 인사를 해요. 이러고 저를 보고 인사 안 해요. 근데 저희가 감각처리장애가 제대로 교정되고 치료가 된 아이들은 저희들이 치료한 애들은 그런 거게 안 해요. 문 열고 들어와서 인사는 안 해더라도 열고 나서 저를 갖다 이렇게 쳐다보고 꿀 떨어지는 표정을 한다고. 네? 장난스러운 표정을 한다고. 눈에서 애정 넘치는 표정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감각 처리 장애를 갖다가 교정된 아이들이에요. 치료가 된 아이들이에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는 치료가 아니라. 자, 감각 처리 장애가 해결이 돼야만 사회성 습득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계속 할게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힘드셔도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에서 또 한계가 보여지는 게 현재 감각 통합 치료의 어려움, 한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자폐가 있다든지 발달 지연이 있다든지 그러면 치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언어 치료하고 감각 통합 치료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놀이 치료니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인정 안 됩니다. 뭐 특수 치료 간다 이런 것도 인정 안 돼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게 두 개예요. 근데 감각 통합 치료는 의미가 있죠. 굉장히 좋아요. 무지무지 좋죠. 지금 제가 길게 설명한 게 감각 처리 장애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각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 길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각 통합 치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해요. 근데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감각 통합이라는 개념이 1970년대쯤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감각 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중에 자폐아동에 적용되거나 이렇게는 발달이 나중에 된 건 맞지만 등장하거나 정립된 개념이 자폐아동을 위해서 나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뇌성마비 아이들의 치료용으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동장애가 있는 아이들, 뇌성마비 아이들이라면 대부분의 그 1970년대까지는 자폐에 대한 인식도 되게 드물었고요.
소아장애라면 대부분 뇌성마비장애였어요. 즉 보행장애가 있는 아이들. 뇌성마비의 핵심은 보행장애입니다. 운동장애예요. 즉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걷게 만드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행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감각의 로스는 뭐냐면 전정감각과 고유수용성감각이 잘 연결돼서 통합이 됐을 때 아이들이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된다 라는 개념에서 감각통합이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간적인 용어라면 운동 감각 통합 치료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보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가면은 실은 운동적인 감각적인 그 훈련들을 하게 되죠. 감통이라고 하고 가면 뭐 근에 타기라든지 볼트 운동이라든지 무슨 아니면 평행대 걷기라든지 대부분 이런 운동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부모님들이 그걸 하면서 아 이걸 하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이들이 이 근육에서 조절 능력들이 떨어지거나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감통을 하게 되면 몸 행동 양식이 맵싸져요. 좋아진다고. 했던 거를 반복하면 이게 좋아지니까. 그래서 좋아지는 거 보면서 대부분 또 특수체육으로 빠지죠. 특수체육을 하면서 좋아지니까.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걸 하다가 참 마라톤 선수가 된 자폐아동이 나오기도 하고 수영 선수가 된 자폐아동이 나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된 자폐아동이 자폐가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냥 마라톤을 잘하는 자폐아동인 거예요. 신체 움직임이 좋아진 자폐아동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폐의 본질이 되는 사회성 장애를 만드는 감각은 뭐냐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에요.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것들. 이런 영역의 감각이 정상화돼야 아동의 사회성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 감각은 보조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감각 통합 치료에서 이러한 영역들을 정상화 시켜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잘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병원 치료 프로그램을 안으로 내부에서 지금 현재 통용이 되는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져요. 촉각 일부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촉각 일부가. 이렇게 자폐아동에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쪽을 갖다가 정상적인 감각 처리 능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미국에서도 주변부에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등장하고 있는 시기고 이게 아직까지 진입이 돼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현재 등장하고 있는 이런 감각 발달,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쪽의 감각 발달을 정상화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십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립돼서 논문이 쌓이고 논문이 쌓이게 되면 그 병원 프로그램으로 메디컬 프로그램으로 안에 정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를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요. 몇십 년 흐를 거예요. 심지어는 현재 인정되는 감각통합 프로그램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을 못 해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겁니다. 자, 어쨌든 현재 감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감각처리 장애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사회성 장애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가의 한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중에 뇌 면역 이상으로 들어가도록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이런 거죠. 그러면 왜 감각 처리 장애는 왜 발생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만드는 감각 처리 장애는 언제 발생할까? 그리고 여기서 좀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정상 발달 중에 퇴행을 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고에 의하면 12세에서 24개월 사이에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MRI상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시기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보고가 된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관찰에 이 보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모 그 임상적으로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은 12개월까지 정상 발달을 해요. 대부분은. 그리고 퇴행을 갖다 12개월 전후로 하게 됩니다. 퇴행을.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돌사진 찍을 때 문제가 되던 애들이 거의 없어요. 돌사진 찍을 때는 요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사가 앞에서 뭐 딸랭이를 했는데든지 주의 집중을 갖다 만들면서 아이한테 애교를 떨죠. 사진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진사하고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돼야 사진을 찍는데 돌사진 찍을 때까지는 주의 집중이 유지되는 애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없이 사진을 찍었다, 돌사진에 스튜디오 사진 찍었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퇴행을 해서 스튜디오 사진 찍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로 바뀌는 게 되는 애가 많습니다. 또다시 기억나는 통계는 미국에서 조사됐던 통계는 아이가 정상 발달을 했다, 퇴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자폐아동이 한 70% 이상이 됐던 걸로 보고된 글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사됐던 거는 뭐 제가 전문적인 논문은 아닌데 그 기억에 의하면 80, 90%까지 보고를 했던 통계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고 임상적으로 본 바는 거의 100%예요. 정상 발달하다 퇴행합니다. 아주 빠른 애들이 10개월 정도에 정상 발달하다고 퇴행하고요. 느린 애들은 제가 극적으로 늦게 퇴행한 애들 27개월 정도에 퇴행한 애들 봤어요. 27개월 정도 때까지 말도 하고 눈맞춤도 하고 청산뉴스로 말하던 애가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언어가 소실되고 급격하게 눈맞춤이 소실되는 애도 봤어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거예요. 자폐 아동들이 태어나서부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아이들이 정상 발달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략 그 돌 정도까지는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렸다가 감각을 처리하는 뇌조직인 뇌간에 손상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손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게 된 겁니다. 이 뇌간의 손상이 진행되는 원인을 제가 그 제 책에서는 뇌 면역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 한번 좀 보시네요. 이 책 윈랜드라고 얘기한 이 사람 임파셔 오티즘이라고 썼던 이 책이 제가 썼던 책과 거의 그 논리가 거의 비슷해요. 단지 이 사람이 비타민으로 치료를 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 개척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생의학적인 그 접근법을 만든 데 일조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책에서는 뇌 산소 부족일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되게 가설적인 추정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뇌 면역 이상이든지 뇌 산소 부족이든지 장애 기능 이상이 관여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게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린랜드까지 포함해갖고 미국의 생의학적인 흐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대체의학적인 흐름에서의 그 가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정서화 시킨 사람들이 이 한국 과학자 부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제 기억에 의하면 17년, 이 지금 기사가 17년 9월 기사네요. 그러니까 2017년 8월인가 9월쯤에 네이처지에 이 사람들이 쓴 논문들이, 두 분이 쓴 논문들이 등재가 됐어요. 이게 워낙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연구 역사에서 획을 긋는 논문이에요. 이후로도 계속 회자가 될 논문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가설적인 체계를 갖다가 정설적인 메커니즘을 논증을 한 논문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획기적인 논문인지
그걸 심사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너무 논문 자체가 획기적이기도 했고. 근데 이 논문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해요. 임산부를 상대로 해서 논지를 폈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뇌 한 가지 물질을 할 때나 뇌 한 가지 부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도 문제가 되긴 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메커니즘, 이 사람들이 밝힌 기본 메커니즘을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들이 어쨌든 획기적인 그 논문을 쓰고 하버드 의대로 두 분이 스카우트돼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썼던 그 글의 핵심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논문 요약을 해주면 임산부를 정리했지만 어쨌든 그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어쨌든 인체가 면역 이상이 생기는 때라고 이해하셨대요. 면역적인 활동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면 장 안에서 유해세균이 증식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장 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있는데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세균을 유익세균이라고 하고요. 해가 되는 세균을 유해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산균이라는 거는 그거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수백 종류의 세균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유해 세균의 한 종류를 갖다가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역 이상이 됐을 때 그 장 안에서 유해 세균이 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활동이 증식이 되면서 그 세균이 유전 물질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전 물질을 그냥 독성 물질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 유전 물질, 독성 물질이 타고 올라가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니까, 자폐적인 행동 양식이 등장을 하더라. 라는 것을 메커니즘을 이 사람들이 논증을 했어요. 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아이가 특정한 시점에 장 안에서 유해 세균의 활동이 증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 안에서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유해 물질이 타고 올라가서 뇌를 공격을 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던 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활동에 의해서 장 안에서 유해세균이 증식이 되면서 그 유해세균이 만든 독성 물질이 타고 올라갔고 여러분의 아이의 뇌관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모델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해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점점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즉 세균의 장 안에서 세균이 이상 증식이 되면서 뇌관을 갖다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뇌관에서 감각처리 장애가 진행되면서 아이가 사회성 장애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만들어지는 기본 메커니즘인데요. 뇌 면역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은 이게 진행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진행성 질환.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진행성 질환이라는 건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뇌관의 손상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뇌관은 여러분들이 아는 뇌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대뇌 피질인데 이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뇌예요. 인간만이. 지능을 담당하는 뇌라고. 이거는 사실 자폐들이 굉장히 좋게 갖고 태어나요. 컴퓨터로 치면 최고 사양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머리가 좋게 태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손상이 간 부분은 뇌관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요 손톱만한 뇌조직 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손상이 가면서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자, 여기 손상에서 멈추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감정적 처리가 이상하게 된다든지 신체 동작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러는 것들 다 희상부터 해서 변형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실제로 지능에서도 이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뇌가 이 대뇌 피질까지도 확장이 되는 걸로 보여져요. 즉 세균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상물질, 독성물질들을 만들으니까 뇌의 손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걸로 추정이 돼요. 점점. 그래서 특정 시점이 지나면 대뇌 피질까지도 이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넓어질 뿐만 아니라 깊어져요. 손상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일정하게 손상이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보여주는 현상이 지금 그 자폐를 얘기할 때 치료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별 관심이 안 갖고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지나가져 갔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손상이 진행이 돼서 고착이 되면 12세가 넘어가면 자폐 아동들 중에 한 30%의 아동들이 뇌전증 환자, 경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간질 환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뇌손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20%의 아동들은 보고에 의하면 이제 경련까지 나오지 않지만 뇌파 검사를 하면 뇌파상 간질파와 유사한 파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들 가끔가다 경증이냐 중증이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3살, 4살, 5살 때 저는 대답을 그때 그렇게 합니다. 지금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증이라 하더라도 치료나 관리가 잘못돼서 손상이 완성이 되면 12세가 됐을 때 중증이 되고 고착적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 12세, 13세, 14세가 넘으면 그때는 치료가 어려워진 게 이 손상 자체가 고착이 돼서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장 안에서는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자폐를 진행하는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뇌로 보내주고 있다. 매일매일매일. 매일매일 뇌가 손상이 가고 공격이 되어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원인은 모른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환경오염이나 면역상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개입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알 수 없는 환경오염이나 환경물질에 의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 안에 면역계가 손상이 가기 시작하고 장내 세균의 이상증식이 의해서 독성물질이 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뇌조직의 손상이 확대가 되죠. 그걸로 인해서 감각처리장애도 점점 악화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은 자폐아동은 사회성이 상실되는 게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회성 장애라고 말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만들어지기 시작까지 이런 긴 사연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 악화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과정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치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